코트의 미스테리 시간입니다. 오늘 좀 짧게 좀 준비했습니다. 오슈가 파토 나는 바람에 다른 컨텐츠들을 많이 하네요. 여기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2009년 전라남도의 한 아파트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누구세요? 어? 현관문 앞에 놓여진 정체 모를 음료수. 어? 이게 웬 음료수지? 주스잖아. 음료를 마신 후 호흡곤란을 호소하며 쓰러진 여성. 그녀를 발견한 건 그녀의 딸이었습니다. 급하게 어머니를 흔들어 봤지만 호흡곤란을 호소하며 숨이 멎어가는 상황이었습니다. 엄마, 엄마 눈 좀 떠봐. 어머니를 병원으로 긴급 이송시킨 딸. 끝내 어머니는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피해자의 사망 원인은 급성 호흡곤란에 의한 질식사였죠. 최초 출동한 구조대원에게 입수된 의미심장한 진술. 집 앞에 원인 모를 음료수가 놓여 있었다고 했어요. 그리고 얼마 후에 엄마는 그거를 마신 것 같았어요. 그리고 저렇게 된 거예요. 소방관과 경찰의 대화. 혹시 처음에 신고를 받고 출동하셨을 때 특이사항 같은 거 없었나요? 제가 처음에 사망자를 발견하고 의식이 있는지 보고 있었는데 입에서 먼지 아몬드 냄새 같은 그런 냄새가 났어요. 아몬드 냄새요? 코트 미스테리만 보면 딸치기 전에 흥분하는 마음 때문에 굿. 음독시 아몬드 향을 풍기는 특성을 가진 청산가리라고도 불리는 시안화 칼륨. 집 앞에 놓여진 정체모를 음료수 안에 청산가리를 탄 것이었습니다. 주스 안에 들어있던 청산가리. 그 음료를 놓고 간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피해자 입에서 생 아몬드 냄새가 난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독극물에 의한 살인이라고 봐야죠. 당시 상자 안에 들어있던 음료병을 발견했습니다. 음료수 병과 물컵에서 청산가리가 검출이 되었죠. 그리고 피해자의 혈액에서 역시 동일한 청산가리 성분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소방관이 말해준 아몬드 냄새란 그 단서를 통해서 알게 되었죠. 원한에 의한 범행이 유력한 상황이었습니다. 경찰은 추가 조사를 했습니다. 딸에게 아무래도 어머니께서 원한이 있는 인물의 소행인 것 같은데 혹시 따님께서는 짐작가는 사람이 있었나요? 엄마하고 사이가 안 좋았던 사람이 몇 명 있긴 했어요. 그 중에서 어머니랑 사이가 가장 안 나빴던 사람이 누굽니까? 아빠요. 이혼해. 그게 맞는 것 같아. 피해자의 가정은 남편이 있었는데 남편과 이혼을 했었다고 합니다. 사연은 이렇습니다. 당신 나한테 이혼하자고 하는 거 여자 생겨서 그런 거지? 어? 나도 다 알고 있어. 근데 여지껏 우리 딸 때문에 참은 거야.
더는 말 섞고 싶지 않아. 내연녀와 재혼하기 위한 이혼을 요구했던 전남편. 두 분이 이혼한 뒤에도 저는 아빠를 만나 왔어요. 저한테는 좋은 아빠였거든요. 용돈 부족하면 아빠한테 언제든지 말해. 응? 그리고 혹시 아빠랑 연락하고 이러는 거 엄마한테 들키지 않도록 조심해. 알았지? 네, 알겠어요. 너 또 아빠 만났니? 엄마 그게 딴 여자 좋다고 너랑 나 버리고 간 사람을 뭘 그렇게 좋아가지고 못 만나고 한다는데? 내가 미안해. 잘못했어. 너 다시 한번 네 아빠 만나면 그땐 다시 나랑도 안 보는 거야? 그 이후로 아빠를 만나진 않았어요. 전화도 다 피했고요. 그러다가 그 일이 터졌어요. 아빠, 무슨 일이야? 우리 딸 보러 왔지. 당신 여길 왜 와? 아니, 내가 내 딸 만나러 오는데 당신이 무슨 권리로 막아? 우린 이혼했지만 딸과 내 사이는 간섭하면 안 되지. 이리 와, 빨리 가자. 왜 이래 정말? 뭘 왜 이래? 당신이 엄마 자격이 있어? 바람나서 나간 주제에 어디 와서 이제 와서 아빠 인사야? 딸의 진술로 보아 이 사건은 며칠 전 아버지가 자신을 강제로 데려가려는 과정에서 심한 갈등이 발생하여 경찰까지 출동했다는 진술을 확보를 하게 됩니다. 딸을 데려가는 그 과정에서 부부싸움은 아니죠. 예, 이 어머니와 아버지가 싸우는 바람에 경찰이 출동했었다라는 진술을 하게 됩니다. 이혼 이후에도 갈등이 심했다고 하는데요. 전 아내에 대한 미움이 커져서 피해자를 살해한 거 아닙니까? 무슨 소리예요? 그래도 제 딸의 엄마인데 제가 왜 그런 짓을 합니까? 저는 그리고 만난 여자도 있는데 제가 왜 굳이 그 여자를 죽이기까지 하겠어요? 제가 그 여자를 싫어서 그 여자를 죽인다고 해도 제 딸에게는 소중한 엄마이기 때문에 엄마를 죽일 수는 없는 거죠. 아버지는 혐의를 강력하게 부인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청산가리를 탄 음료를 놓아둔 범인은 누굴까요? 인근에 있는 CCTV를 전부 전량 조사한 결과 수상한 남성이 근처를 배회하고 있는 광경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 발생 추정 시각 직전 피해자 집으로 향하는 수상한 남성. 나이가 좀 어려 보이는데요. 사건 발생 며칠 전부터 집을 오가던 학생인데 이 사람 혹시 아는 분이에요? 네, 제 첫 남자친구예요. 아니, 얘가 여기를 왜... CCTV 속 남성은 수개월 전 딸과 헤어진 전 남자친구였습니다. 엄마. 누구니? 내 남자친구... 누구시죠? 안녕하세요, 어머니. 남자친구입니다. 다시는 안 봤으면 좋겠구나. 엄마 왜 그래?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넌 나하고 집에 가서 얘기 좀 해. 딸의 남자친구를 못마땅해한 피해자. 당장 헤어지라며 딸을 다그쳤다는데. 결국 이 두 사람은 어머니의 반대로 인해 더는 관계를 이어나갈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여기 또 무슨 일이야? 엄마가 또 보면은 무슨 난리를 칠 줄 알고 골치 아파져. 빨리 가. 이야기 좀 하자니까. 전남친은 어머니로 인한 헤어짐 때문에 술로 많은 나날을 지새웠다고 합니다. 야, 무슨 술을 그렇게 많이 마시니? 나봐. 여자친구 엄마만 아니었어도 지금까지 잘 만나고 있었을 거야. 그 사람만 없었어도. 됐다, 술이나 먹자. 피해자에게 강한 적대감을 수시로 드러낸 딸의 전 남자친구.
근데 CCTV에 찍힌 전남친, 전여친의 집 부근을 서성이고 있다가 잡힌 장면에는 손에 검은 봉다리가 들어있었습니다. 손에 들린 검은 봉투. 추정하건대 그 비닐봉지 안에 청산가리를 탄 음료가 들어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딸에게 집착한 전 남자친구가 청산가리를 탄 음료를 가져다 놓은 것이었을까요? 경찰은 피해자 딸의 전남친을 조사해봤습니다. 당신 CCTV로 확인을 했는데 딸의 전 여자친구 집 부근을 배회하고 있던 모습을 발견했는데요. 여기 지금 찍힌 이 화면에 검은 봉투 속에 이 물건은 무엇입니까? 이거 어떻게 설명하실 건가요? 청산가리기다 든 음료수 아닙니까? 아유, 지금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제 손에 들어있던 건 그 당시 술병이었고요. 그날 하도 답답해가지고 여자친구 집 근처에 앉아서 그냥 노상 갔어요. 저 진짜 아니에요. 그게 전부예요. 믿어주시라고요. 결백을 주장하는 전 남자친구. 혹시 의심과는 다른 사람은 없나요? 말씀드리지 않으려고 했는데 한 사람이 또 있어요. 그게 누굽니까? 옆집 남자요. 옆집 남자요? 얼마 전이었어요. 집에 벨이 울리더라고요.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옆집 사는 사람인데요. 무슨 일이시죠? 제가 집에 드라이버가 아직 없어가지고 혹시 드라이버 좀 빌릴 수 있을까요? 잠깐만요. 왜 이러신 거예요? 엄마! 수개월 전 이웃 남성에게 성폭력을 당했다는 충격적인 진술. 너 왜 이러고 있니? 무슨 일 있는 거야? 그게 사실은... 어머니에게 자초지종을 털어놓은 딸. 당신이 그러고도 사람이야? 지금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감히 내 딸을 건드려? 아니, 제가 무슨 당신 따님을 건드려요? 증거 있어요? 자신은 성폭력을 가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는 이웃 남성. 저는 그 일로 임신까지 했었어요. 임신 중절 수술도 했었는데 그 남자를 마주칠 때마다 정말 죽을 것 같았어요. 이웃 남성을 고소했던 모녀. 그 수사 기록도 있었습니다. 이웃집 남자는 이것이 모함이라며 강력히 부인했고 오히려 무고죄로 맞고소를 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이웃 남성은 피해자의 죽음과 관련이 있는 것이었을까요? 당신이 피해자 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고소당했고 아직 소송이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무고죄로 고소하셨다고요? 형사님, 제가 정말로 그런 일이 있었으면 당장 감옥에 갇히더라도 아무 상관 없었을 거예요.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증거 있습니까? 아니라고 몇 번을 말했는데도 믿어주질 않더라고요. 억울함을 피력한 이웃 남성. 베일에 쌓인 범인의 정체. 그때 부검의로부터 입수된 결정적인 단서. 그 단서는 무엇이었을까요? 지금부터 놀라운 사건의 반전이 드러납니다. 피해자 구강 내에서 종이 조각이 발견됐어요. 엄지손가락만한 크기에 피해자 입에서 발견된 찢어진 종이 조각. 피해자는 청산가리가 든 주스를 마신 후 사망 직전 종이를 입안에 구겨넣은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피해자분은 뭔가를 적고 입안에 집어넣는 과정에서 누군가가 피해자 입에서 종이를 끄집어냈다는 과정이 추정이 됐습니다.
피해자의 입속 종이 조각과 똑같은 재질의 공책이 발견이 됩니다. 같은 재질에. 이것은 다잉 메시지일까요? 피해자 입속에서 발견된 종이 조각과 똑같이 뜯겨나간 한 장의 페이지가 발견이 됩니다. 뜯겨나간 페이지에 다음 장을 대상으로 피른 재생을 결정했습니다. 필적 감정 전문가를 만나봤습니다. 이 평면인 면에서는 빛이 고르게 반사하거나 투과하거나 되는데 제가 이 종이를 조사해보니까요, 요철이 있는 글자 부분은 반사율이 좀 달라지더라고요. 그 차이를 이용해서 피른을 재생하게 되는 겁니다. 피해자가 남긴 다잉 메시지, 거기엔 놀랍게도 자신의 딸을 범인으로 지목합니다. 이봐요, 어머니께서 사망하시기 직전 적었던 문장을 보고 난 결과 당신이 범인이라고 분명하게 지목이 돼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죠? 대체 왜 어머니를 살해한 것입니까? 사실 그 사람은 저를 따로 생각한 적이 없어요. 애완동물이 된 것 같은 기분이었다고요. 밖에 외출하고 돌아올 때마다 왜 이렇게 늦게 들어와? 남자는 믿을 게 못 된다고 말했잖아. 너 또 그 남자 만나고 왔니? 아, 엄마 진짜 왜 그래? 남편과 이혼한 뒤 자신의 모든 인생을 오직 딸에게 투자했다는 생각에 지나친 집착을 해오던 어머니의 태도에 딸은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을까 고민해왔다고 합니다. 남편과의 갈등 속에서 본인이 이혼한 것에 대한 어떤 피해의식과 그런 남성에 대한 피해의식, 그것이 딸에게 그대로 투영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 남자친구와의 사이에서 임신한 딸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떡하지? 이거 엄마가 알면 난리 날 텐데. 어머니가 아는 것이 두려워 이웃 남성에게 성폭력을 당했다며 거짓말을 한 것이었습니다. 거짓말이 거짓말을 낳아 상황을 감당하기 힘들어진 범인. 끝내 어머니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머니가 차라리 없는 게 낫겠다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청산가리를 구입하여 어머니를 살해하고 목격자인 양 가장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청산가리를 탄 음료를 피해자에게 권한 딸. 딸, 엄마 좀 도와줘. 그냥 죽어. 사망 직전 범인을 지목하는 글을 쓴 피해자. 죽기 직전 공책을 펼치고 글을 써내려갑니다. 딸이 나를 죽이려. 이 사건의 판결문은 그렇습니다.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어머니를 살해하고 은폐하기 위해 타인을 용의자로 모는 등 중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광주지방법원 형사 8부 단독 판결문은 문을 발췌했습니다. 그녀는 결국 존속살인 징역 17년을 받게 됩니다.
2009년이니까 지금 한 15년? 몇 년 있으면 나오겠네. 이미 나왔을 수도 있어, 모범수로. 미쳤다. 어디 엄마를 죽일 생각을 하냐? 너무 소름이 돋네. 짧은 거 하나. 칼에 사이즈 한 번 적어 잘 봤네. 공무원을 무참히 살해한 일배충 살인마 유건호 알고 계신가요? 뉴스 속보입니다. 한 아파트에서 자신의 삶을 비관해 투신한 대학생. 근데 이 대학생이 떨어지는 과정에서 40대 공무원이 그대로 부딪혀 참변을 겪었다고 합니다. 만삭인 아내 앞에서 날벼락을 맞게 된 공무원. 40살 공무원의 가장 목숨을 40살 공무원 가장 목숨을 빼앗은 투신 공시생. 뭐 또 광주야? 그의 이름은 유건후였습니다. 광주 북구의 한 아파트에서 투신을 위해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파트 20층까지 올라간 그는 공무원 시험 준비생이었다고 합니다. 그가 뛰어내리고 나서 참 안타깝게도 이 유건우에게 덮쳐져 둘 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숨진 40대 공무원 가장은 야근을 마치고 귀가하다 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만삭의 아내는 빈소에서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다고 합니다. 경찰은 투신한 공시생의 과실치사 혐의 적용을 검토했습니다. 그가 쓴 유서입니다. 더 쓸 용기도 없다. 그냥 빨리 돼져야지. 장사 잘 되길. 내 여동생 부디 인생 펴길, 정신 차리길, 내가 아끼는 모든 사람 잘 되길, 내 장례식에 내 원수들 오지 말기를, 왼손으로 비비고 오른손으로 비비고 아무튼 야무지게 빈다. 뭔가 유쾌한 유서네요. 자, 여기서 자살한 유건우는 일배충으로 주변인들에게 일배드립을 자주 쳤었다고, 대학교 내에서도 쉬는 시간마다 노트북에서 MC무연 합성물을 크게 틀어놓고 보기도 하며 그런 기행을 많이 저질렀다고 합니다. 언론에서는 살인마 유건우를 사회의 피해자 마냥 미화시켜서 보도했었다고. 당시에 유건우가 다녔던 전남대학교는 엄청나게 욕을 먹었었고, 유건우 25이셨다 그러네. 2016년에 있었던 일이.
예전에도 공무원 시험 준비생이나 취업 준비생들은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우가 꽤나 있었는데 대부분은 여러 번의 취업 실패 끝에 극단적인 선택을 한 케이스였는데 이 사건은 아직 졸업도 하지 않은 비교적 젊은 나이의 대학생이라 장기간에 걸쳐 취업 실패를 경험한 사례가 아니었대. 시작도 안 해본 놈이란 이거지. 가족이 빈소를 찾았는데 그쪽도 자식이라서 슬프지 않냐면서 보상은 요구하지 않았다고. 아까 그 보상을 이제 그 보상에 대한 이야기 나왔잖아. 경찰은 투신 공시생에게 과실치사 혐의를, 그러니까 죽었는데 어떻게 과실치사 혐의를 할 수 있냐. 그러니까 이게 부모에게 유언 후에 부모에게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그것을 검토했다고. 이런 케이스가 많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냥 보상 같은 거 요구하지 않았다고 하네. 근데 유건우가 자기가 살고 있는 아파트가 아닌 곳에서 죽었다고 하네. 이 프로파일링의 데이터에 의하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심리에는 세간의 이미지에는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조용히 삶을 정리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주로 인적이 드문 시간에 사람들이 없는 곳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 통념인데 이와 반대로 울분을 남들이 알아주기를 바라면서 보는 사람이 많은 곳에서 이런 자살을 택하는 사례들도 있다고. 그러니까 유건우는 후자라는 얘기지. 그래요. 싱가포르 카레 살인 사건?